이거 나도 크라고. 크라고 놔둬야지. 뭐. 어, 있다. 어? 우와. 우와. 소라. 있지요. 안녕하세요. 부덕한 허당입니다. 오늘 또 바다에 나왔습니다. 아, 근데 오늘은 13물인데 물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13물 때는 보통 물이 많이 빠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간조는 10시 54분이고요. 지금은 2시간 전 정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풍속은 6에서 9 정도 되고요. 파고는 0.5에서 1입니다. 자, 오늘은 집에 냉장고에 소라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소라 잡으러 왔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볼게요. 잘 부탁한 나가줄게요. 주간 에너지의 장점은 장비가 많이 필요 없다는 거죠. 오늘 그냥 망 조그만 하나 하고 아버지께 랜턴이 없으니까 손이 아주 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요. 랜턴이 이거 원래 또 무겁잖아요. 장비들이 또 많아요. 근데 아유 뭐 영상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아유 고프로 있어도 귀찮고 가슴에다 이렇게 장착하면 생동감이 또 안 느껴지고 이거 가슴에다 붙여놓은 거 뺐다가 끼었다가 장착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리고 영상 찍을 때 핸드폰이 가장 좋더라고요. 예. 뭐 화질도 나쁘진 않고요. 그렇죠? 더 좋은 장비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좋은 조언 같은 것도 해주시면 많이 참고해서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잡으러 가세요? 네? 뭐 잡으러 가요? 사람 잡으러. 사람 잡으러. 뭐 있는 거 보려고 왔어요? 낙지 나올 수도 있고. 우와, 다리. 우와, 솔랑 이런 거 하고 싶다. 이거 청개 다리 같은데. 아, 저번에 시장 가서 보니까 청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거의 킹크랩 수준 바가지가 아니라 청개가 있다는 말이죠. 이야, 나도 이런 거 잡고 싶다. 자, 굴밭인데 푹푹 빠지는 안 빠진 데 있다가 또 푹푹 빠지기도 하고 이 굴밭 사이사이에 소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소라 보는 눈을 잘 키워야 됩니다. 발이 쑥쑥 빠지는 게 아주 단점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물꼬리 위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낙지가 나오기도 했던 곳이죠. 근데 이거 날짜를 안 맞춰야지. 날짜 못 맞추면 완전 백발백중 꽝이에요. 딱 한 번, 사리가 한 번, 물때가 한 번 13물까지 해가지고 지나가고,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오늘은 뭐 물 색깔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겨울철이면 여기서 굴을 캐다가 맛있게 먹죠. 예전에 여기서 캔 굴을 아주 맛있게 먹은 적이 있어요. 소라 길이 쭉 이렇게 교차가 되어 있는데 가다가 소라 길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렇다고 해서 다 쑤셔가지고 이걸 넣었다가 망가지는데 참. 자, 여기는 참고로 이렇게 무릎 위에까지 빠집니다. 으아. 자, 이렇게 보시면 소라 길이 쭉 있는데 바다 멈췄어요. 바다 멈췄단 말이야. 여기도 쭉 가다가 소라 길. 이쪽도 쭉 가다가 소라 길이 고속도로처럼 쭉 났단 말이야. 멈췄어. 여기? 있나? 우와. 야. 역시 보셨죠? 이렇게 소라 길이 두 갈래로 쭉 있다가 멈추면 소라가 있다는 거. 소라 있지요. 소라 솔랑.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소라의 길. 소라의 길을 따라서 쭉 가다가 한 번씩 눌러보고 소라 길이 연결되어 있고 쭉 소라의 길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소라의 길 멈추는 데가 소라가 있다는 거. 멈추는 데가 여긴 없고 소라의 길 쭉 소라의 길 가다 멈췄는데 소라의 길이 끊겼네.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소라의 길이 끊겼단 말이야? 에휴, 소라, 없어. 자, 소라 길이 이렇게 쭉 있다가 멈추면 여기 있을까? 소라? 어, 있다. 어? 우와, 우와, 소라. 있지요. 소라 길만 잘 보면 소라가 있다는 거. 요렇게 물꼬리 있는데, 요렇게 바다 쪽에서 간다고 생각했다는 여러분들 큰 오산이에요. 이 물, 이 악어찌개 길이보다 더 깊어요. 여기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쉬운 것 같은데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빠진 거 보세요, 여러분. 발 푹푹 빠진 거. 야, 이러고 2시간 이상 갔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빠져야겠죠? 근데 왜 안 빠지는 거지? 이렇게 주간에도 멀리서 쭉 훑어보면 소라의 형체가 보이는데 제가 요즘 왼쪽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한쪽 눈, 두 눈을 뜨고 있어도 한쪽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아이고 소라를 보는 눈이 감소했어요. 아이고 용왕님 연말이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소라 길이 멈췄는데 소라 길이 바깥으로 나갔나? 에이 이런 반대쪽인가 보다. 애기 소라, 애기 소라, 제이 애기 소라 너는 전방 술탄 후추. 나중에 커서 보자. 자, 거꾸로 처박혀 있는 소라 있을까? 소라 꽝이지. 나기도 없네. 과연 소라 있을까? 소라 있을까? 아, 또 소라 꽝. 이런 된장. 자, 빈 소라 껍데기는 내가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의 표시. 이렇게 남겨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자, 이렇게 마냥 이렇게 쭉 걸어서 겁나게 왔는데 소라가 나 잡아가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잘 못 잡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아주 세심하게 잘 봐야 됩니다. 소라 길도 잘 봐야 되고. 자, 소라를 찾다가 여기 소라 나타나지 않아도 슬프거나 노여워하지 마세요. 또 가면 되니까. 갈매기야, 소라 있는 곳을 알려다오. 갈매기가 집어준 포인트로 따라왔는데 무릎 이상까지 쭉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우와, 진짜. 빠져, 빠져. 우와. 아, 씨. 죽을 뻔. 우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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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매기가 날 등용하다니. 자, 길을 따라서 쭉 가다가 길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어? 아이씨, 근데 뭐야. 꽝이잖아. 어, 길이 사라졌는데 꽝이야? 자, 다시 보이는, 오랜만에 보이는 소라길. 쭉, 이렇게 있죠. 소라길하고 멈췄어, 여기. 여기 소라 있을까? 설마, 이번에도, 꽝? 길이 있었는데? 씨, 또 없어. 씨, 뭐야.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없는데? 이런. 소라길이 왜 이래, 오늘. 누가 추수갔나? 자, 꿀팁 하나 드리자면 소라는 산란시기인 여름에는 바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알을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위 쪽에, 바위 근처에 좀 많이 있고요. 가을철에는 바위 근처에는 없어요. 가을철에는 소라 길을 봐야 됩니다. 응? 소라 있을까? 으이, 소라. 우와, 소라. 에? 아, 있네. 왜 이렇게 깊이 들어갔어? 소라 있지요. 이제 간조 시간이 돼서 퇴수를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성적이 별로 안 좋네. 그래도 운동했으니까 땀만 몽땅. 예, 그냥 운동하러 왔어요. 어메는 뭐 잡았어요? 옷이 좋네. 어메 뭐? 오, 개, 바가지, 망둥같이 생겼도 있고. 왜? 개 조심하셔요. 아,
왜? 야, 놔! 그니까, 소라도 많이 주셨네? 소라 하나? 하나. 그거 하나 주셨어, 그거 하나. 예, 여기 그, 굴 많을 때라. 예? 굴, 굴. 굴? 굴. 뭔, 뭔? 굴. 굴? 예, 굴 많이 캐요. 굴 많이 했는데, 못 캐. 저 집이 어디 시가? 광주. 광주에서 많이 와, 거기, 어머니. 아, 그래요? 예. 지금 물이 들어오는 시간이요. 빠지자마자 들어와요, 어머니. 간조라는 게 뭐냐면, 물이 빠지기 전에 2시간 전에 들어와야 해요. 물 빠지기 전 2시간 전에 들어오고 간조 시간이 되면 나가야 해요, 어머니. 그리고 여기는 굴이 어머니 날카로워. 이게 그렇게 양말만 신고 오면 발 큰일 나네. 이게 이렇게 장화신을 해야 돼, 어머니. 발 다쳐 피나, 피나. 응. 얼른 가셔 이제. 예. 이제 그만 잡아 이제. 나중에 예, 나중에 많이 잡는 데 가서 보셔. 예. 예. 자, 오늘의 최종 조각입니다. 아, 13물이라서 그런지 소라가 많이 들어와 있지도 않고, 아, 오늘 진짜 너무 날씨도 덥고, 최종 조각은 소라 11마리입니다. 자, 오늘 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자, 오늘은 이걸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렇게도 파네. 소라숙회. 이야, 9,900원. 고생 안 하고 이렇게 사먹어도 되겠네. 이런. 그래도 잡는 맛이지 뭐. 그죠? 야, 방어회, 병어회. 맛있겠다. 연어, 고미, 참치 모드. 우와. 없는 게 없구만. 야, 장어도 있고, 민물 향어. 장어 초밥, 이야, 꼬막 무침, 이야. 근데 뭐 국산이 아니라서 뭐 그렇지만 뭐 조금이 부분, 이야, 엄청 잘 나옵니다. 네. 매운탕이 끓기 전까지 육회, 그 다음에 병어회.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짠. 안주는 육회부터. 5회 다음에 육회. 자, 그 다음에 병어. 맛있겠죠? 고소하네. 해루질 갔다 와서 에너지 소모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다녀와서 이렇게 먹으면 살이 빠지냐고. 그죠? 자, 병어에 깻잎을 싸먹으면 좋은데 깻잎이 없는데 다행히 육회에 이렇게 깻잎이 있었어요. 육회에다가 깻잎을 이렇게 싸서 초장 이렇게 해서. 와사비 간장도 맛있긴 한데 일단 초장도 먹어봅니다.
바다비 간장은 따로 해놨는데, 병어의 그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보려면 저는 이제 일반 회는 초장 맛인데 병어는 꼭 그 와사비 간장에 찍어야 먹어야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육회는 이렇게 그 양념 그 장이 따로 만들어져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이 다진 마늘하고 아까 그 같이 섞어서 이렇게 중국어가 있어가지고 믹스해가지고 그냥 먹기만 하면 돼요. 뭐 안 만들어 먹고 하니까 편하긴 한데 참기름을 조금 더 가미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곰순이님 짠. 야채 투과 막 때려넣어. 와, 우럭탕 맛있겠죠? 자, 살 발라서 국물이랑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야, 맛있겠죠? 우럭 매운탕. 와,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까 이렇게 밀키트 구입해가지고 야외에서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해루지 끝나고 이렇게 먹으면 진짜 또 꿀맛이죠? 자, 오늘 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빠이빠이.